If you want to pass through here, you're gonna need to pay up. If you want to pass through here, you're gonna need to pay up. What made you hop aboard my ship? Money? Honor? Knowledge? Well, it doesn't matter, because if you're with me, you'll have it all! 바다 위의 무법자, 약탈의 귀재. 해적선장 플랑은 타국의 무역선을 습격해 약탈하거나 미제 해협으로 건너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해적단의 선장입니다. 비상한 머리로 계략을 꾸미거나 협박, 갈취하는 데 능합니다. 각지를 돌아다니며 얻은 막대한 금을 왕실에 바쳐 국가에서도 그들의 행위를 눈감아주다 못해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해군에 들어가 대령이 된 쌍둥이 언니와는 앙숙이라고 합니다. 해적선장 플랑은 암속성 5등급 사수입니다. 사수 중에서는 공격력과 효과 적중이 높은 편이며 각인 집중으로 자신의 공격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스킬 전탄 발사. 자신에게 2턴간 공격력 증가를 발생시키고 포탄으로 적 전체를 공격하여 2턴간 화상, 폭탄을 발생시킨 후 행동 게이지를 25% 감소시킵니다. 자신의 행동 게이지를 50% 증가시킵니다. 2스킬 바다의 무법자. 자신이 받는 피해의 30%를 전열의 아군에게 대신 받게 합니다. 피해 분배 효과는 중복 시 가장 높은 효과만 적용됩니다. 자신의 턴에 1스킬 처형 사용 후 자신이 강화효과 상태라면 사냥 개시를 사용합니다. 사냥 개시는 사기를 증진시켜 아군 전체 행동 게이지를 최대 15% 증가시킵니다. 사냥 개시는 2턴에 한 번만 발생합니다. 1스킬 처형. 총으로 적을 공격하고 턴 종료 시 대상에게 걸린 화상, 폭탄을 격복시킵니다. 소울 20개 사용 시 추가 턴이 발생합니다. 바다 위의 무법자, 약탈의 귀재. 해적선장 플랑은 3월 17일부터 신비소환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